예, 봄비 치고는 꽤 힘차게 내리죠. 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봄비도 뭐 낭만 찾으면서 그냥 걸으며 맞으면 돼, 안 돼요. 이게 그냥 비가 아니에요. 예, 환경 호르몬의 비입니다. 예, 그래도 운동은 해야 돼요. 아, 그렇지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비옷을 입고 나가면 이 비옷을 투둑투둑 이제 두들기는 그 빗방울 소리가 최고의 힐링 뮤직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독소들, 재앙들, 또 죄악의 질병들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냥 나가면 아무리 비안 맞겠다고 굳게 결심해도 여전히 옷은 다 젖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험한 세상이지만 또 힘차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온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흠 하나 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독소가 음식으로, 공기로, 빗방울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둥지를 틀려고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독소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 몸속에 쌓일 때에 그것이 결국은 질병을 발생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어떻게 하면은 싹몸 밖으로 버려줄까? 이것을 디톡스라고 그러는데, 그 디톡스는 여덟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덟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서 제일 간단하고 제일 확실한 완전한 디톡스 방법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놓고 무조건 맛있다고 먹을 것이 아니고 입에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마다 아이디 좀 내놓으라고 하면서 얘가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요걸 판단으로 선택해가지고 저쪽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가 이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국수집 맛있는 데 가면 안 됩니다. 먹고 나면 뭐가 있어요? 아직도 설탕이 한 주먹 밑에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얼핏 짜릿하게 맛있는 건 말고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깊은 맛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얘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가지고 속지 말고 독소가 많으냐, 적으냐. 맛집 쫓아다니면 질병이 생깁니다. 우린 맛집을 제일 싫어해요. 괜히 맛집이 아니에요. 별의별 걸다 넣어가지고 하여튼 맛있게 했으니까 맛집인데, 먹음직스러운 곳 쫓아다니면 하와 할머니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독소가 많은 음식이냐, 적은 음식이냐. 이걸 먹으면 필경은 죽을 음식이냐, 영원히 살 음식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독소가 많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노 땡큐 하고 절제하면은 우리 이 몸은 여전히 건강과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게 건강의 비결이고 이 디톡스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이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속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수많은 종류의 식품들이 있고 어떤 건 이름도 모르는 것도 있겠죠. 외국 나가면 뭐 보기도 처음 본 게 많아요. 그래도 이 음식이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처음 보는 것이라도 얘가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얘가 독소가 많은 음식인지 적은 음식인지를 영양학 공부 안 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해요. 먹이 사슬이 짧은 식품일수록 독소가 적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염된 세상에서는 100%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공기는 그냥 공기가 아니죠. 수많은 환경 호르몬과 독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는데 빗방울과 함께 뭐가 떨어져요? 그 미세먼지, 그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 중금속, 그리고 양은 적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무서운 독소들이 빗방울과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방울과 함께 떨어진 이 독소는 어떤 풀잎 속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기체는 이런 환경 호르몬과 독소가 빗방울과 함께 딱 떨어지면은 이것을 철커덕하고 잡아당겨요. 그리고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던 빗방울과 함께 들어온 독소가 쌓이고 또 내일 떨어지는 빗방울과 함께 들어온 독소도 쌓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독소의 농도는 이 유기체 몸속에 더 높아지겠죠. 이것을 축적된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의 축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새싹이 올라오면서 한 달 정도 축적을 했더니 저 공기 중에 있는 독소보다 더 농도가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풀잎이 힘들게 힘들게 독소를 모아놨더니 송아지는 이걸 한 입에 뜯어먹는 거예요. 독소들은 대부분 지용성이기 때문에 유기체 속에 있는 이 기름층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송아지 몸속에 들어간 이 독소도 송아지 속에 있는 기름층 속에 들어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풀잎이 힘들게 모아놓은 농축된 독소를 한 입씩 뜯어먹으니까 먹이사슬이 하나 뒤로 지나간 송아지 몸속에는 요 풀잎에 쌓인 독소보다 농도가 더 확대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환경 호르몬의 확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먹이사슬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엄청난 속도로 이 독소의 농도가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송아지가 힘들게 한 3년 정도 모아놨더니 표범은 한 입에 또 뜯어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이 고기일지라도 똑같은 한 근의 고기 속에 독극물은 표범 고기 속에 더 많이 있겠어요? 소고기 속에 더 많이 있겠어요? 표범 고기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범 고기를 먹어도 살 수 있고 소고기를 먹어도 살 수 있고 옥수수 뜯어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독소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수록 건강할 수 있겠어요? 먹이사슬이 짧은 음식일수록 건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9절에 무엇을 먹어라 딱 한 구절로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영양학을 이 영양 역학 어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질병역자,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느냐 요 분야를 가지고 석사, 박사 공부를 했고 또 이 한의학에서는 한방식이요법학으로 박사를 했고 또 양방 쪽으로는
천연치료학으로 먹는 것과 독소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채식이냐 육식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모든 이 음식 속에 독소가 어디가 많고 어떤 게 적고 그래서 어떤 것을 먹으면 제일 건강할까, 그 많은 책을 봐도 답이 딱 나오질 않지만, 가장 간단하면서도 수많은 영양학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 이 시대까지도 오류가 전혀 없는 건강을 위한 레시피는, 아마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확실한 레시피는 창세기 1장 29절 인간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식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딱 한 구절 속에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독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5대 영양소가 곡식을 통해서 탄수화물, 콩을 통해서 단백질, 견과류를 통해서 지방질, 과일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특별히 해초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미네랄을 더 많이 보충을 하면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영양학자들이 내놓은 그 식단보다도 더 완벽하고도 최고의 식단인 것을 알게 되고,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봐도 고기 생선 먹지 않고 이렇게 5대 영양소를 갖춰서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평균 연령이 한 8세 내지 10세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오염이 되지 않던 시절에 준 식단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을 때는 지구가 너무 오염이 돼서 죄와 독소가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이건 뭐 조금 디톡스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정도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 문 딱 열어서 물로 전 지구를 구석구석 한번 씻는 대청소, 대디톡스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처음 거라고는 조금 모질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다시 한번 먹는 것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거의 1년 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해 농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졌어요. 그러니 채소 본지가 오래일 거 아니겠습니까? 냉장고도 없는 시절에. 그래서 에덴 농산에서 준 그 식단만 가지고는 영양실조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는 것은 사르라고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채소를 1년 농사 망쳐서 먹을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고기를 먹으면서라도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의 식단인데, 거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 자세히 보면은 먹이사슬이 짧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정새를 먹으려면 참새고기를 먹지 참새를 잡아먹은 독수리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 원칙은 어디에든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뜯어먹은 소를 또 잡아먹은 표범을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가 독소가 좀 적고, 소고기보다는 그냥 태양에너지에서 탄소 동화작용과 함께 에너지를 만든 풀 위주의, 곡식 위주의 채식 식사하는 것이 이 오염된 시대에는 독소를 이 몸속으로 가능하면 적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빗방울과 함께 떨어지는 독소들 중에서 양이 적다고 해서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무서운 독소가 있는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독소는 왜 그렇게 무서울까? 자, 여기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글러브, 수용체가 있어요. 리셉터가 있는데, 그 리셉터에는 이 천연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췌장에 있는
랑겔한스 섬의 베타세포 표면에는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호르몬이 너 작동해라 라고 이제 딱 날라오면은 그것이 신호가 돼서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그런 또 세포에서는 그 호르몬이 와서 딱 받아먹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양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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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데 그 작은 것인데도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 스위치 하나 누르면 이 건물의 모든 전기가 다 켜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작지만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여자에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남자이고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여자인 거예요. 남자 여자가 별건 아닙니다. 여고생 하나가 이 재생물량성 빈혈 이 불치병에 걸려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왔는데 피가 안 만들어지는 불치병이에요. 피 중에서도 특별히 이 적혈구가 안 만들어지니까 입술이 하얀해지면서 악성 빈혈이 옵니다. 피 중에서 혈소판이 또 안 만들어지니까 지혈이 안 돼요. 잇몸에 자꾸 피가 납니다. 이 병이 걸리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빨리 죽어요. 왜?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출혈을 딱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멘스를 했다. 그러면은 표현이 그래. 그냥 수도꼭지 틀어오는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멈춰. 안 만들어지는데 계속 나가. 빈혈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서는 병원에 들어가서 수혈을 하는데 한 달에 보름을 수혈을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해도 해도 이건 끝이 없는 거죠. 전혀 치료는 아닙니다. 빠진 거 그냥 보충해 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사도 이제 지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여자라서 더 힘들다. 오늘부터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해 줄 테니까 그걸 먹어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날부터 하나씩 남성 호르몬제를 딱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수염이 나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왔을 때에 면도기를 가지고 왔어요, 여고생이. 그리고 목소리가 저만큼 굵어.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어깨가 벌어져. 남자 여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호르몬의 차이예요. 저쪽 태국에 가면은 이 성 전환 수술한 사람들만 이게 춤추는 그런 호텔도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 전환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데 남자들이 그러면은 여자가 되는 겁니다.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일단 가슴이 나온대 먹으면 어느 정도 여자 비슷해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여자들이 50, 60만 넘으면 남편을 다 이겨요? 왜 다 이겨요? 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옛날 같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 근데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이 옛날보다 훨씬 더 우위 상태가 되면서 옛날처럼 고분고분 안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호르몬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지만 엄청난 이 우리 몸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 호르몬인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천연
여성 호르몬이 이제 쫙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포가 리셉터에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천연 여성 호르몬이 가서 세포의 초인종을 누르면 아무 열쇠나 백사무 백사호 집어든다고 해서 열어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 딱 맞는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만 열어지듯이 여기도 수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열쇠가 딱 집어넣으면 딱 맞는 수용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찍 하고 열어지면서 여성다움이 이제 막 발휘되기 시작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여성 호르몬이 아닙니다. 틀려요. 다른 물질이에요. 자, 여기 천연 호르몬하고 환경 호르몬하고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든 미세한 아주 작은 환경 물질들 중에서 우연히 여성 호르몬과는 전혀 다른데 요 열쇠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뾰족한 부분이 똑같아요. 손잡이는 틀린데 뾰족한 부분이 똑같은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환경 호르몬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오면은 전혀 손잡이까지 보면 다른 물질이지만은 앞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얘들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될 자물쇠에 들어가 지는 것입니다.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은 적지만은 요런 환경 호르몬 때문에 여자 남자가 바뀔 수 있고 이게 잘못 바뀌면 자식도 못 나고 인류가 멸종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먼저 이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야 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진짜 여성 호르몬이 와서 자물쇠에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지금 어떤 목욕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컵라면 그릇 목욕탕 속에 남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여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예, 남자가 들어갔는데 발가락 보니까 여자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컵라면 그릇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설똑똑한 인간들이 아주 쉽게 그릇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석유를 가지고 뚝딱 하고 수만 개씩 찍어낸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은 하나님은 머리가 좋아서 하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 물리는 상생상극의 이 우주의 원리를 통해서 서로서로 영원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학관계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그 머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만들기 쉬워. 그리고 물 안 새. 여기까지만 생각했지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분해되는지 분해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특별히 이 스티로폴이나 비닐 그릇 또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게 인류 문명을 발달시킨 최고의 물질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인류를 멸종시키는 최악의 개발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컵라면 그릇에 뜨거운 물을 넣어버리면 이 뜨거운 물과 함께 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 환경 호르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컵라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맨날 라면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먹을 때마다 남자인데 환경 호르몬이 들어갔고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면서 남자인데 요즘에 남자다운 청년들이 없어요. 남자다운 청년이 거의 없어. 성격도 그렇게 변하지만 모양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 뒷모습 보면은. 거기다가 호르몬도 사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변화가 돼가지고 남성 호르몬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만들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도 10명 중에 1명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멸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환경 호르몬인데 수많은 질병을 얘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환경 호르몬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좀 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생태 보전 기금에 등재된 환경 호르몬, 얘는 틀림없이 환경 호르몬일 거야 하고 의심받는 물질은 지금 8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얘는 환경 호르몬이다 그러면 그 업체는 망하겠죠. 이게 어지간해서 인정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얘는 환경 호르몬이다 라고 밝혀진 것이, 여기에 등재된 것이 67종입니다. 그런데 67종류 중에서 환경 호르몬 중에서 40종류 이상이 농약 성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농약 안 주고 농사 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음식 먹고 안 아프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는 것은 농약 안 친 음식을 찾아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이 환경 호르몬으로 거의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이 다 오염됐다라고 얘기하면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오염이 덜 된 음식을 그저 찾아서 먹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강서 지역의 유통 농산물 센터 뭐 있죠, 서울에 도매시장, 여기에 유통되고 있는 그 채소들을 다 수거해서 그 속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검사한 발표문을 제가 여기 좀 옮겨왔어요. 요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강서 지역 쪽의 시장에서 사가지고 비름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법정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도 171배가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병 안 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쑥갓, 아니 비름나물 뭔지 아시죠? 제일 흔한 건데 이게 또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다 재배를 해요. 재배했다면 뭐가 뿌려져요? 농약 뿌려집니다. 비름나물 농약을 딱 한번 먹으면 잘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끈적끈적 안 나가요. 또 쑥갓을 그 시장에서 사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법정 잔류 허용 기준치보다도 117배가 더 많이 들어있어. 시금치 110배, 부추 35배, 취나물 24배. 취나물도 산에서 뜯어다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다 농약으로 키웁니다. 아욱은 22배, 상추 20배, 겨자 12배, 미나리 9배, 깻잎 8.3배, 파 8배. 이게 한두 배가 아닌 거예요, 한두 배가. 그러면 저쪽 강북 지역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부추는 44.5배, 팥을 25.6배, 취나물 20배. 이게 보통 숫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정말 질병 치료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농약을 안 치고 재배한 음식일까? 이런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좀 성남에 올라가서 이쪽에 전국 단체 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좀 의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농약이 많이 그 식품 속에 잔류된 것들이 있고 어떤 건 좀 적게 잔류된 것도 있겠죠. 이 과일이나 채소의 성질상 딸기가 똑같은 농약을 주면은 그 속에 많이 농약이 묻어 있겠어요? 수박이 더 많이 묻어 있겠어요? 수박을 한번 걸러주는 막이 튼튼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과일이 일반적으로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 있을까를 아는 것은 좀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이 없어서 다 유기농을 못 사먹는다 그러면 농약이 많이 잔류되는 과일 정도라도 요것 정도는 유기농으로 사먹는다 이런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에 발표가 안 돼 있는데 미국에는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 단체에서 50등을 매겼어요.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다 수거해서 농약이 이 속에 얼마나 잔류되어 있는지 1등부터 쫙 순서를 매겼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하루 다 지나니까 베스트 10위까지만 제가 좀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농약이 가장 많이 잔류된 식품으로 딸기가 1등으로 나왔어요. 그냥 겉으로 봐도 뿌렸다면 그냥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딸기 잘 안 먹어요. 자기가 알아. 그래서 정말 유기농으로 먹어야 된다 하면은 아, 딸기만큼은 정말 먹고 싶으면 3배가 비싸더라도 요건 유기농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등은 시금치가 또 많이 잔류되어 있다. 어떤 식물은 농약을 안 줘도 잘 자라는 게 있고 농약 아니면 다 그냥 벌레가 먹는 게 있고 그럼 여러 가지가 이제 가만히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 같은 것은 농약 안 줘도 일반적으로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계산해서 이게 이제 나온 것인데 3등은 천도복숭아, 그리고 4등은 사과, 그리고 5등은 복숭아, 6등은 요 미국배 있죠? 이렇게 생긴 이 페어 미국배, 또 7등은 체리, 8등은 포도, 9등은 샐러리, 그리고 10등은 토마토, 11등은 피망, 12등은 감자,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통은 가능하면 다는 못 사먹어도 요건 유기농으로 사먹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식품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게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기를 원하시면은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독소가 많은 음식은 하여튼 멀리해야 되겠는데 독소가 많은 음식은 가능하면은 이 먹이 사슬이 뭐한 것이 좋다? 짧은 것일수록 좋다. 이런 이 건강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